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제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건 새끼 황여새입니다. 이 새는 꼬리의 끝부분이 노랑색이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정말 너무나 귀여운 녀석이죠? 안녕, 이봐.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제 반지를 먹으려고 하는군요. 좋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물감의 색이 화면에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가는 동안 제 친구를 내려놓고 시작하겠어요. 자, 넌 여기 앉아있어라. 끝나고 또 너하고 놀아줄게. 착하지? 좋아요. 네, 오늘도 가로 18인치 세로 24인치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크기를 쓰세요. 전 화면에 맞는 걸 골랐습니다. 위에 리퀴드 화이트를 얇게 펴발라서 모든 준비가 됐고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추워 보이는 겨울 풍경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포근한 겨울도 좋지만 추워 보이는 겨울 풍경을 그렸으면 했어요. 세 가지 색만으로 멋있는 겨울 풍경을 그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취향대로 바꿔보세요. 괜찮으시겠죠? 오늘은 검정색과 파랑색, 흰색뿐입니다. 이게 오늘 쓸 물감입니다. 미드나이트 블랙과 프러시안 블루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붓으로 섞어주세요. 붓으로 섞으십시오. 검정색과 파랑색, 파랑색과 검정색. 어느 쪽이든 좋아요.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여기서부터 X자 기법을 쓰면서 시작해 봅니다. X자 기법을 써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더 추워 보이는 풍경을 원하시면 검정색을 더 섞어보세요. 그러면 구름이 잔뜩 끼어서 날씨가 아주 험악해 보일 겁니다. 아니면 더 밝은 색을 원하시면 파랑색을 더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좋아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자신이 회색밖에 볼 수 없는 생맹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생맹이라고 해도 검정색하고 파랑색, 흰색만 쓴다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명암이 중요하니까요. 색깔의 다양한 빛깔이나 그 색깔의 명암 말입니다. 누구든 그릴 수 있습니다. 생맹이라 해도 가능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칠하면서 내려오니까 캔버스에 칠했던 리퀴드 화이트하고 계속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화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야 합니다. 네, 이제는 옆으로 잘 펴면서 붓자국을 없애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좋습니다. 여기 물을 그려줘야겠어요. 아시잖아요. 전 물을 좋아합니다. 색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같은 색을 쓰십시오. 검정색과 파란색. 이걸로 물을 그리세요. 겨울 풍경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눈을 그리는 게 더 좋겠어요. 이 색은 눈의 그림자를 그리기에도 아주 좋은 색입니다. 그러니까 밑부분을 다 메꿔도 좋아요. 이게 물이 아니라면 눈이겠죠. 됐습니다. 이쪽에도 잊지 말고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해볼게요. 여기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이 선이 보이시죠? 이 줄은 펴기도 힘들어요. 아주 힘이 들어요. 아직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펴주려면 여러 번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칠하면서 중앙 부분은 공간을 조금 남기세요. 이 남은 공간은 나중에 그림이 완성된 후에 보면 빛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랫부분을 펴주세요. 그래도 이 빛은 그대로 있어요. 네, 붓을 씻어내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구름을 그려보겠어요. 모두 털어내고 마구 흔들어주세요. 이번에는 펜붓을 쓰기로 하죠. 파랑색하고 흰색, 검정색만 있어도 멋있는 구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는 순수한 티타늄 화이트로 시작하세요. 펜붓의 양쪽에 묻혀서 좋아요. 이 펜붓을 강모로 만들었습니다. 오소리털이나 다른 고품질로 만들어진 붓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뻣뻣합니다. 꽤나 뻣뻣한 붓입니다.
검은 단비에 털은 안 되겠죠? 여기서는 물감을 캔버스에 밀어넣듯이 칠하니까요. 이제 구름이 어디쯤 있을 건지 결정하세요. 우리 그림에는 아마도 네, 여기쯤 있을 거예요. 촘촘히 원을 그리듯이 네, 이렇게 해보세요. 작은 동그라미요. 좋아요. 어떠세요? 아주 작은 원이에요. 이쪽에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한 자리에만 그려놓지 마시고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 그리십시오. 한 자리에만 그리시면 소뭉치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구름도 특성이 살아 있어야 해요. 네, 뭔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구름이요. 깨끗하고 마른 2인치 붓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잘 펴주십시오. 구름 윗부분은 손대지 않으면서 붓의 한 모서리만 쓰고 있어요. 보이시죠? 끝으로만요. 여기까지 잘 펴주세요. 잘 펴바르세요. 자, 이제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부풀려 보세요. 위로 올리면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옆으로 잘 펴주세요. 이 구름을 보십시오. 원하면 구름도 층층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그려야 돼요. 그리고 앞쪽으로 오면서 그리십시오. 어쩌면 여기쯤에 다른 구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리세요. 구름은 자유롭게 하늘을 떠다니니까요. 하루 종일 둥둥 떠다니죠. 좋아요. 어때요? 층층이 그리면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원하는 만큼. 네, 여러 종류의 구름으로 여기까지 퍼져 있는 구름이 됐습니다. 다시 잘 마른 큰 붓으로 돌아와서 잘 말라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이렇게 한다면 펴 바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펴주는 물감은 뻑뻑하고 건조하니까요. 묽고 부드러운 물감이라면 여기서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붓을 터는 이유는 물감을 털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좋아요. 모든 물감은 기름과 분리됩니다. 물감 뚜껑을 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기름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걱정할 건 없어요. 하지만 물감이 정말 기름지고 아주 묽다면 덧칠 기법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펜붓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펜붓으로 바꿔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흰색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검정색과 파랑색이요. 검정색을 더 많이 하세요. 회색이어야 해요. 좋아요. 더 두어야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서 바로 여기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위에서부터 그리세요. 또 하나의 구름이 여기 동실 떠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둥둥 떠다니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글쎄요.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펴십시오. 생각대로 따라 그리세요. 보세요. 구름이 층층이 그려졌어요. 회색과 흰색만 써서 말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더 이상의 색이 없잖아요. 붓으로 바꿔서 큰 붓이요. 이 구름을 펴주세요. 이런 식으로 펴주세요. 아래쪽을 펴면서 밑으로 색이 사라지고 위쪽은 손대지 마십시오. 아직 손대지 마세요. 아직은요. 그리고 구름을 전체적으로 부풀려 주십시오. 부드럽게 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구름 뭉치가 뒤로 밀려나 보이죠? 가끔은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구름이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틈새로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떠다니게 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쯤에 또 그릴까요? 앞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구름.
원하는 위치의 구름을 연결해서 그려보십시오. 다시 깨끗하고 마른 큰 붓으로 구름의 밑부분을 잘 펴주십시오. 잘 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부풀려주고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하늘 전체를 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멋있는 구름을 계속해서 층층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구름을 그린 일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구름 그리는 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됐습니다. 재미있는 거 할까요? 회색이 묻어있는 이 붓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에는 산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검정색과 파랑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다른 색은 없으니까요. 검정색을 더 많이 해서 어둡게 만드세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그림에는 네, 여기쯤 산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쭉 여러 봉우리를 이렇게 그려넣으세요. 끝에 가서는 희미하게 사라져갑니다.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산의 윗부분입니다. 밑에는 상관없어요. 이것에만 신경 쓰세요. 좋아요. 펜붓으로 기본적인 산의 형태를 얼마나 멋있게 그릴 수 있는지 보셨죠? 2인치 붓으로 이걸로 댔다가 당기세요. 밑에 리퀴드 화이트가 칠해졌기 때문에 색이 많이 퍼져나갑니다. 마른 캔버스에서 하긴 힘들지만 촉촉한 상태라면 이렇게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어디든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당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산의 형태를 그리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서 멀어져가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산을 그리고 싶어서 이쪽을 더 작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만약 곧게 서 있는 산을 원하시면 양쪽을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작은 나이프를 쓰겠어요. 큰 나이프를 써도 좋아요. 티타늄 화이트를 묻혀서 여기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요. 조금만 하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칠해주세요. 나이프를 대고 쭉 내려주면 더 넓어지거든요. 보세요. 어디에 눈이 조금씩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모두 없애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그늘이 될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 됐어요. 처음에 보셨던 작은 새 정말 귀엽죠? 저는 새를 무척 좋아합니다. 전 항상 새를 키워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새가 키우고 싶어서 새집에 있는 새를 데리고 오면 어머니께서 야단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 가끔 위험하게 나무에 올라가서 새를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어머니한테는 이 새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찻길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데 차가 옆으로 막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렇다면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매년 찻길에 새가 떨어져 있고 전 집으로 데려왔어요. 학교가 끝나면 매일 나가서 지렁이를 잡아다 새한테 줬습니다. 그렇게 잘 돌봐주다가 얼마큼 커지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놓아준 같은 종류의 새를 볼 때마다 내가 키우다가 놓아준 새가 아닌가 하고 보게 됩니다. 제 좋은 친구가 되어준 새예요. 아까 그 새는 다이애나 셰퍼라는 분이 키우는 새입니다. 새를 빌려주기도 해요.
하지만 다이아나는 집 잃은 수백 마리의 새들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매년 수백 마리를 키워서 다시 놓아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다친 새들이나 집 잃은 새들과 일하는 건 힘들어서 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보세요. 어린이들에겐 새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전 가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앤 영의 일을 돕습니다. 가끔 가서 새에게 먹이 주는 일을 도와주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엔 약 2천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나이프로 몇 개의 나뭇가지를 긁어주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그림도 마음에 드셨죠?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